김성수 씨는 특별한 계기가 딱 있었나요? 결정적인 계기?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 상황이 막 제가 혼자서 애를 키우려다 보니 막 힘들었던 상황에 이제 만난 지 한 달 만에 이제 급속하게 재혼을 하게 됐고 뭐 또 두세 달 만에 또 급하게 이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분이 뭐 연예인 삶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했을 뿐더러 그 자기가 배 아파서 낳았던 애가 아니다 보니 뭔가 애를 대하는 게 좀 소홀해 보이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때 아마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애 눈치 봐야지 또 눈치 봐야 되니까 막 중간에 껴서 물과 기름처럼 그때가 제가 제일 좀 많이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도 그 친구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서 이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래요. 한 번씩 뭐 이렇게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데리고 가면 지 또래 애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이렇게 막 놀러 다니는 거 보고 그걸 보고 막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짠하고 마음이 아팠던 것 같고 집에 보면 막 가슴이 찢어졌던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런 기억은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. 맞아, 맞아. 네. 아.